왔어. 아이고, 내가 어떻게. 10월 27일 아들의 시신이 서울로 이송돼 왔다. 만기 전역한 지 2주 만에 말기암 판정을 받았던 아들은 이미 의학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해준 건가. 아버지는 28년 전 첫 아이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특별하게 지어주었었다. 나라에 충성하는 큰 일꾼이 되라는 뜻으로 지은 아들의 이름은 충국. 뭐 충국. 국자 쓰세요? 네. 남자분이시고요. 나이는 어떻게 되셨죠? 세상을 가져보고 밥한대를 가지고 버리네. 때가 되자 아들에겐 입영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아들을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보냈다. 5년 후엔 가장이 되고 10년 후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20년 후, 30년 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던 아들. 군복무를 마친 아들이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질 못했다. 침대로 그거를 1m80 되는 놈을 안고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나는 힘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아버지가 나 이제 알아주는 건 좋은데 뼈가 전부 으스러지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안고 내려왔다 올라갈 때 이게 내려오면 올라갈 때 동작 그러는 거야. 뼈가 뭐 아프니까. 150 원리까지 가야 돼. 얼마나 자주 이렇게 배가? 항우 약을 먹고 그냥 왕창 주니까 그냥 먹어 계속 버티는 거예요. 일병 때부터 계속 그렇게 약을 다 먹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일병 때는 아니죠. 일병 나중에 상병 정도. 예. 거의 병력 달고 없을 때 좀 더 심해졌죠, 병력 달고. 몸속에서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는 동안에도 군 병원은 위궤양 약만 석 달간 처방했었다.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짜장면. 10월 26일 밤. 물. 물도 안 넘어가? 어?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아들 충국은 다음 날 아침 7시 5분 끝내 아버지 곁을 떠나고 말았다. 군에 보냈던 아들은 죽고 이제 아버지에겐 딸만 하나 남았다.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아빠 아들이고 아빠 딸이고. 그만해. 고 노충국의 영안실에 꼭 닮은 사연을 가진 아버지들이 마주 앉았다. 23살의 예비역병장 박상현. 제대 두 달 전 군 병원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던 아들은 제대 열흘 만에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한 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저는 부대 중대장까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군의 병 의술 가지고는 내가 믿기가 좀 힘드니 병가 휴가를 내달라는데 그것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스러운 거는 그 아들을 탈영이라도 시켜가지고 밖에 와서 했더라면은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고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제대 45일 만에 말기암 판정을 받은 김웅민. 군 병원은 위궤양이라고 했었다. 나으면 삼겹살을 먹자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암 초기라고 믿는 아들의 등 뒤에서 아버지는 소리 죽여 통곡할 뿐이다. 나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를 하라고요. 지금도 군 내부에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군에 보냈다가 죽을 병이 들어 돌아온 아들을 안고 우는 부모들의 통곡이 하늘에 닿을 듯합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마침내 목숨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라고 이름도 충국이라고 지은 청년. 그러나 건강했던 청년이 위암 말기 환자가 되기까지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못했던 국방부와 군 관련자들은 충국 씨가 죽기까지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PD수첩은 과연 국방부의 해명처럼 군이 충국 씨를 제대로 치료한 것인지 취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좀 억울한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개인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나는 이런 그 기사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이 각 부대를 가보고 통합병원도 가보고 육군본부도 가보고 국방본부도 가보고 한 군데도 정부 그 부처 간 일관성 된 게 없고 위암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 씨 아버님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사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암 의사증이라는 고도의 의학적인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 부친이 그것을 해석하는 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확인한 바면 그 군의관이 뭐 최선을 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충국 씨 사건에 대한 국방장관의 첫 발언 이후 국방부가 진단서를 공개했다. 국방장관의 말처럼 고도의 의학 용어 말리근 원시가 기재되어 있다. 고 노충국 씨가 처음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던 것은 올 2월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것이 부대 동료들의 증언이다. 올해 2월인가 3월부터 나가는 하고 항상 소리 해가지고 밥도 버리고 아무리 그날 맛있는 게 나와도 맛이 안 땡기는 밥을 안 먹었어요. 고 노충국 씨의 수양록에도 그의 증세가 기록되어 있었다. 부대 내에서 몸짱이라고까지 불렸던 그가 스스로의 몸에 이상이 있다고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3월 11일. 그랬던 그가 처음 국군 광주병원을 찾은 것은 3월 29일의 일이었다. 첫 번째 진료에서 그는 위궤양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른 약을 처방받은 후 부대로 복귀했다. 저도 같이 가거든요. 저도 아픈 데에서 같이 갔어요. 제가 같이 갔어요. 진료 다 끝났나요? 벌써 끝났다고. 뭐 여기 진료를 뭐 하실까요? 여기다가 위궤양이래. 약 처방받고 이게 땡이었어요. 1차 진료를 받은 지 정확히 한 달 후인 4월 28일.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던 노충국 씨는 북군 광주병원 2차 진료를 받게 된다. 이때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 의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갔다 온 이후 약 복용하면서 처음에는 똑같은 생활하다가 너무 많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위에 간부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제 쉬게 해주시고 그런 종류에서 이제 저는 위궤양인 줄 알았으니까. 이 오른쪽 형이거든요. 이게 살이 빠진 거예요. 문제 2차 진료 후 촬영했다는 사진 속의 충국 씨는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었다. 허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우리가. 28살 청년이 의사에게 위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을 땐 어떤 반응이었을까? 위암이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 노충국 씨가 뭐 어떤 반응을 좀 보였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군의관을 만났지만은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군의관에 따르면은. 그때 그 노충국 씨에게 그 상황을 설명할 때 그 담당 군의관과 옆에 업무병이 같이 있어서 그 사실을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차 진료 후 다시 한 달 뒤인 5월 27일 노충국 씨는 세 번째로 국군 광주병원을 찾아갔다. 조직 검사 소견도 역시 위궤양. 그는 다시 이전과 같은 약을 처방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친구는 군대에서 매일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네, 매일 전화 왔는데 군대 병원에 가도 뭐 내시경 검사 받았다, 뭐 했다고 다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다 만성 위염, 위궤양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진짜로 그런 거 없었어요. 세 차례나 진료를 받고 약까지 처방받았지만
그의 수양록엔 태어나서 이렇게 오래 아픈 것이 처음이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젊을수록 악성 종양의 크기가 급속도로 커진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고 노충국 씨에겐 군 병원을 믿고 있었던 석 달간이 치명적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뭐라고? 입원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입원 안 했다고 거부했다고? 말년기가 나왔었고 생전엔 노충국 씨는 위암 의증이라는 말 자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위암이요. 그냥 약이니까 약 먹고. 노충국 씨가 처음 민간 병원을 찾은 것은 저녁 보름 후의 일. 의사는 당시 충국 씨에게 걱정하는 빛은 없었다고 했다. 뭐 이 위암이라고 얘기 들었으면 그렇게 느긋하게 왔겠어요? 그렇죠. 제대하고 일주일 후에 바로 뭐 데리고 오던가 아니면 부모가 가서 데리고는 하겠죠. 제대하기 전이라도.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뭐 천당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부대 속에 있는데 네. 젊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암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만 앉아서 두 달 제대 날짜 기다리면서 마음 편하게 있을 부모가 그렇죠. 없죠. 아무도 없겠죠. 예예. 하여튼 그날은 제가 진단 내리기 전까지는 암에 대한 얘기는 전 못 들었어요. 많으니까 실제로 병원 내원 당일 내시경 검사를 했다. 그때 노충국 씨는 이미 위암 말기였다. 초음파처럼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내시경 보는 순간에 상당히 참담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데리고 있다가 생긴 병도 아니고 예. 군대 갔어. 군대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참. 그 정도로 봐서는 굉장히 괴로웠을 텐데 예. 괴로웠을 거다. 예. 마지막 군대 복무 기간 동안에. 예. 지난 11월 4일 28회밖에 살지 못하고 떠난 예비역 병장 고 노충국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마지막 가는데 세배 한번 올리시면 되세요. 하늘아. 건강하게 입대했던 아들은 대체 왜 말기암 환자가 되어 부모 품으로 돌아왔을까. 그나마 부모는 그 아들을 넉 달밖에 품어보지 못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는 고 노충국.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가족들의 몫으로 남았다. 국방부가 자신 있게 내밀었던 국군 광주병원의 진료 기록부다. 유족들은 진료 기록부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했다. 위암 의증 설명 기록은 직인과 겹쳐져 있다. 1, 2번 위궤양 등의 소견과 3번 위암 소견 간의 줄 간격도 확연히 차이가 났다. 취재진은 전문 문서 감정원을 찾았다. 진료 기록부상에 위암이라고 표기된 대목은 과연 진료 당시에 쓰여진 것일까?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번과 2번은 동시에 기재한 걸로 보여주고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육안으로 봐도 나중에 기재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1, 2번과 2, 3번 사이의 간격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날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악성 종양의 배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는 부분도 윗부분의 기록 습관과는 분명히 달라 같은 날 쓰여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취재진은 진료 기록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들고 국군 광주병원을 찾았다. 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 이제 어떻게 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할 상황은 아니죠. 환자분은 네. 여기 계시고 보호자분은 어디? 보호자분은 저희는 안 돼요. 전화 연결을 했는데 병원 측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고 가족들만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노충국 씨 사망 직후 여동생이 군의관을 만났었지만 당시 군의관은 조작 사실을 부인했었다. 면담 시작 3시간여가 지난 후 아 나중에 썼다고?
나도 빼놓았다고. 직접 감정은 이무 다 해서 이 부분은 이것이 쓴 것이 날짜하고 맞지도 안 하고 또 이건 도장 찍은 후에다 쓴 거다 이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럼 도장 찍은 후에다 쓴 게 맞아? 결국 조작한 거야. 아니, 조작한 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그 사실을 7월 말에 아버님 뭐... 왜 그랬어요? 얘기를 했는데 사체를 확인을 해보니까 안 들키더라고요. 그러면 몇 월 며칠 쓰는 거예요? 7월 아버님 명식이 직전에 쓴 거예요? 네. 그때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우리 오빠 위안 말기라는 거? 네, 연락 드렸어요. PD수첩이 확인한 군의관의 진료기록부 조작 사실은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11월 4일 먼저 기사화됐다. 국방장관의 지시로 조사를 진행 중이던 국방부는 그때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군병원의 진료기록부까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대 직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숨진 노충국 씨 사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1월 5일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진료기록부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PD수첩의 확인 이후 조작 사실이 보도되자 부랴부랴 시인하고 나선 국방부. 그러나 위암 의증을 설명하고 입원을 권유했다는 국방부 기존의 주장은 계속됐다. 노충국 씨가 암으로 진단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의무 기록을 확인해보니 노청욱 씨에게 했던 설명이 적혀있지 않아서 적어놓았다고 저희들한테 진술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실시했던 2차 진료 군의관은 노청욱 씨의 조직 검사를 의뢰했었다. 그런데 보내온 조직의 양도 제한적이었다. 또 담당 군의관이 보내온 조직검사 의뢰서상엔 위암 의증이라는 소견은 없었다. 단지 위기양이라는 소견이 기록돼 있을 뿐이었다. 별다른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리고 뭐 조직이 많거나 이러면 인포메이션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예, 좀 제한이 네. 있잖아요. 네. 다시 뭐 재검진을 의뢰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 뭐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이 환자분은 그리고 나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의사들은 조직 검사를 의뢰할 때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기록해서 보내고 있을까? 바이옵시 했는데 그때 거기서 더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잘못된 인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보를 다 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판단이어서 인프레스를 써서 보내요. 그런데 진료 기록부에 가피를 한 것은 군의관 혼자만의 생각과 행동이었을까? 그러면 그 직속 병원장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 부분은 국민사령부 책임이 아니고 감사 결과 끝나면 그거에 따라서 시기관 관계관들의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입니다. 해당 군의관은 임관한 지 3일 만에 노충국 씨를 진료했고 이제 4개월째로 접어든 신참이었다. 이거 알고 계셨죠? 제가 조작한 거. 저는 오늘 도가르신다. 오늘? 오늘. 감사 나와서 제가 감사까지 나왔지만은 감사까지 나온 소리가 충분히 안 하신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사람들은 어제 고우에 늦게 하신다. 원장님이 말하자면 요족한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죄송한 안 합니까? 지금 올라왔어요. 집중 네.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는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부대에서 보내온 화환마저 돌려보냈다. 혼자 싸웠던 지난 4개월과는 180도 달라진 국방부의 태도. 이미 아들은 떠난 뒤였다. 한 통합병원 마당에서 사병 환자들을 실어 오는 버스와 마주칠 수 있었다. 아프다고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군의 규정이다.
각 대대마다 대개는 일주일에 한 번 환자를 모아 사단 의무대로 또 통합병원으로 후송한다. 초만 원인 통합병원에선 진료도 못 받고 돌아가기도 한다. 통합병원에도 군의사 선생님들이 각과마다 여러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뇨기과 선생님 한 분, 피부과 선생님 한 분 뭐 이렇게 계시니까 만약에 피부과를 보러 갔는데 피부과 선생님이 그날 마침 휴가다. 휴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휴가는 있단 말이에요. 갔다 없다. 진료 왔어요. 그냥 왔어. 그러면 걔가 그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다 중간에 버스 한 번 못 가면 한 달 만에 가는 거예요. 피부병 한 번 진단받고 치료받으려고 약 받으려고 한 달 만에. 제가 모아놨는데 보면은 아들 이송현 군은 신병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받던 중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왔었다. 조만간 입원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입원 학우들랑 만나라는 거예요, 중대장은. 자기는 빨리 해줄 수 있게끔만 노력한다 그랬지. 딴 게 없어요. 그리고 뭐 그 부대 내에서도 이제 교육생이니까 행정병들한테 얘기하면 깨병이라 그러고 병원도 제때 안 보내줬어요. 아들에게 전화가 온 것이 3월 15일. 그런데 정작 아들이 입원한 것은 보름이나 지난 4월 1일이었다. 최초 질병 발생 시기에선 무려 두 달이나 지난 후였다. 그 다음 날인가 군의관을 만났어요. 제1환사를 만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두 달 정도, 뭐 한 달 정도 치료받으면 자대 가서 정상적인 근무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믿었죠. 우리 누가 믿어 의사 말 믿는 거지. 괜찮다는 군의관의 말을 믿고 기다렸던 아버지. 그렇게 한 달이 또 흐르는 동안 아버지의 눈에 아들 송현은 점점 악화되는 듯 보였다고 한다. 보다 못한 아버지는 군에서 촬영한 MRI 필름을 들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MRI 필름을 본 의사가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군 병원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재촉했다고 한다. MRI 상으로도 뇌종양을 확실히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날이 5월 5일. 그런데도 아들은 그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군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경우일수록 빨리 발견하는 것이 유리하죠, 당연히. 열이 5로 줄어드는데 필요한 노력하고 2에서 1로 줄이는 데 드리는 노력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5가 남은 거하고 1이 남은 거하고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성 종양은 종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죠. 환자가 오래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민간 병원 의사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송현은 군 병원에서 나오지 못했다. 의가사 전역 심사에서 서류 불충분으로 세 번이나 탈락하는 동안 또 한 달이 흘렀다. 눈이라는 그 보면은 그 규정이 다 뭐다 해가지고 그렇게 까다로우니까 이걸 뭐 어떻게 자기네도 할 수가 없대요. 자기도 내일 뭐 당장 가라고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군의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송현은 결국 군 병원에서 쓰러졌다. 그제야 청원 휴가 형식으로 군 병원을 나와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종양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었다. 취재진은 당시 군의관을 찾아가 봤다. 교수님 그러면 여보세요. 그 여기 그 피디님 한번 전화 통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얘기 안 하시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 연구 중이신데 예? 연구 중이신데 예. 아무것도 없이 참고 없이 아 그래요? 네. 그 환자에 대해서 뭐 기억이 안 나요. 그것도 아니고 별로 없다고 했어요. 수술 후 약 1년간 항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했던 이송현 군은 지난해 2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했다. 아, 우리 아들이 살았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병원 생활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뭐 장기 기증도 다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안구만 이제 기증을 하게 되고 시신 기증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아들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구 기증했기 때문에 두 분이 아마 이 세상에 광명을 보고 다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 건강 항상 건강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아들의 진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수십만 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떠맡은 군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느냐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심정일 겁니다. 전성환 PD, 이 두 살에 모두 근데 치료가 아주 늦었을 뿐만 아니라 진단도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보셨듯이 두 살에 모두 처음 진료를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너무 늦었다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고요. 임상 경험이 적은 군의관이 진단을 하다 보니 그런 과실을 양산하는 체제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이 터질 때마다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리고 조직은 그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그러한 자세는 경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군에서는 지금 군의관 월급이 작아서 경험 많은 의사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월급을 올리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박상환 PD, 이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군이 병사들의 질병 문제를 꾀병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병을 핑계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따라서 이를 걸러내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데요. 이런 의식이 결국 병사들의 질병을 키운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보행조차 힘겨운 오승현 씨. 그는 오른발 쪽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다. 승현 씨가 앓고 있는 병의 증상은 통증 그 자체다. 이 많은 주사도 그에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교감신경을 차단해 잠시나마 그의 통증을 덜어줄 뿐이다. 대바늘을 살 속 깊숙이 찔러 넣어야만 하는 시술 자체도 만만치 않다. 그 정도만 아파도 전 살 것 같아요. 그만큼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픈 정도로. 아픈 거는 안 돼요. 예, 그 아픈 거는 아픈 게 아니거든요. 저 발 평소에 아픈 거에 비하면. 거예요, 왼쪽? 예, 일병으로 진급한 직후인 지난해 1월, 승현 씨는 훈련 도중 뛰어내리다 발목 부상을 당했다. 깁스 치료를 받았지만 발목 통증이 줄지 않았다고 한다. 승현 씨는 밥을 먹던 중 젓가락을 발등에 떨어뜨려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도 있었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그의 오른발은 보통 사람에겐 아무것도 아닌 자극도 감당하지 못한다. 올려주지 말고 위에다 줘. 마취약을 투여하고야 잦아든 비명소리. 하지만 그는 군 병원에선 1년 가까이 꾀병 환자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꾀병이다 하면서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발이 아픈데도 쉬지 못하고 계속 잡일하러 막 나갔거든요. 뭐 잔디 뭐 잡초 제거할 테니까 다 나와라. 그래서 싹 나가고 뭐 취사장 거기 청소하는데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나왔거든요. 저 찬물만 닿아도 아픈데 막 예, 찬물 막 계속 닦고 막 그냥 아픈데도 막 참고 그냥 계속 하고 있거든요. 찬물은 물론 빗물만 닿아도 고통이 있다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들. 그런 승현 씨가 병원 물 청소에까지 동원된 것은 군 의료진이 그의 병을 확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군 병원에선 병증이 경미한 환자들을 병원 일에 동원하고 있었다. 군 병원은 승현 씨의 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1병하고 2병은 1병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 거고 병명이 1병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 거고 2병은 2병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 거고 꾀병이란 건 그렇게 얘기라고 네가 상병 달고 상병 꺾이고 병장 가면 2병 없어지는 병이다. 승현 씨는 발 통증을 거듭 호소했지만 군 병원 측은 퇴원 조치만을 거듭했다. 심지어 병원장은 승현 씨를 입원시킨 군의관에게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사단 군의관은 당시 통합병원 측의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이제 분부대에서 이제 적응을 시키려고 했는데 상당히 힘들어해서 아 그러면 다시 내가 입원 시켜야겠다 싶어서 내 의무 사단에 사단 의무대에 입원을 다시 시켜서 제 사단 의무대에서 한 두 달 있었죠. 두 달 있었고 중간 중간에 계속 내가 거기서 안 받을 때까지 가라. 계속 외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보냈어요 걔를. 통합병원 측은 왜 1년 가까이나 승현 씨의 병을 확진하지 못했던 것일까? 취재진은 승현 씨와 함께 당시 통합병원의 군의관을 만나보기로 했다. 통합병원에는 규정이 있었죠. 아랫지라는 걸 딱 얘기를 하려면 삼상 모진상황에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근전도상에도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의심을 갔었죠. 근데 확실하진 않았고요. 신경 자체의 손상이 물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그게 나오지만 신경의 기능 이상으로도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신경 기능의 이상은 보통 우리가 실시하는 신경 검사나 근전도 검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군 병원 규정에 적시된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환자의 병명은 꾀병이었다. 한쪽은 못 되고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저쪽 다리. 제대로 된 치료 없이 1년을 보낸 것이 승현 씨에겐 치명적이었다. 뜨거워? 안 뜨... 어머니는 당시 민간 병원 치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항상 안 아픈 쪽 다리 먼저 누워요. 내가 내 사비를 들여서 고치겠다는데 왜 안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고쳐서 우린 들여보내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고쳐서 덜 하면은 군대 생활 끝마치게 들여보내겠다. 그랬는데도 아주 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군 입대 전 사업체를 운영해 고소득을 올렸다는 승현 씨는 언제 닥칠지 모를 통증 때문에 이른커녕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산다. 이게 들으니까 약효가 6시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 버티면 이제 살만하죠. 그래가지고 우선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게 이거라도 들으니까 좀 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마저도 안 들으면 이제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승현 씨가 붙들고 있는 희망은 하나다. 척추신경 자극기라는 장치를 몸속에 삽입해 통증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거를 삽입을 해가지고 100% 통증이 없어진다. 아니면 반으로 준다라고만 그래도 성공인데 그게 100% 그러느냐 그러면 아니래요. 50대 50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하기가 마지막 방법인데 그걸 했는데 안 되면 내무반에선 장난꾸러기 분위기 메이커였다. 군 병원에선 꾀병 환자였다. 그리고 군을 나온 그는 난치병에 맞서 외롭게 싸우고 있다. 군 병원을 이용하는 사병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일단 꾀병 취급부터 받는다는 것이었다. 언제 다쳤어요, 여기서? 10월 3일 날 다쳤어요. 10월 3일 날? 네. 한 달 되는데 왜 아직 수술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 파열이라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계속 이거만 타고 그냥 이렇게 약만 먹고 있는 거예요? 약도 안 먹어요. 약도 안 먹어요? 네, 운동하고. 그래? 선생님이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요? 아, 뭐 별 말씀 없어요. 별 말씀이 없어요? 그냥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네. 계속 운동하라 그래요? 그걸 자세하게 봐가지고 야 얘가 몸 상태가 이러하니까는 어느 정도로 빼주자 이런 식이 되는 게 아니고 야 너 꾀병 부리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몰고 나가니까는 의사와 환자 간의 사이가 아니라 간부와 병사의 관계. 병사는 내가 어디가 좀 아프다 말하고 싶은데 신병 훈련을 마치고 통신병으로 자대에 배치받은 직후 사고를 당했던 김세범 씨. 안전 장비도 못 갖추고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 가설 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군 생활이 즐거웠다는 세범 씨. 너무 이쁜 거예요.
군복 입은 모습이. 근데 그때 아까도 말했죠. 아, 그때는 이제 장애 이게 될지 모르고 너는 군대 체질이야, 너는 군대 있어야 돼, 뭐 말도 꼬마가 이제 시참말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이뻐서 지금 이쪽이가 관절을 없애고 왼쪽 뼈를 좀 박고 세모씨 이만큼 박혀 있어 이만한. 아, 관절이 없어요 그럼? 예. 세범 씨는 사고 후 양쪽 발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사고 직후 군 병원의 진단 결과는 우측 골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밤을 샜으니까 아파가지고 그때는 뭐 이런 나쁜 생각도 많이 했죠. 어떤 생각? 그냥 아 내가 이렇게 군대에 있어야 되나 뭐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냥 뭐 위에 사람 뭐 폭행해서 그냥 영창 구속이라도 갈까 하고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 생각도 많이 죽을 생각도 많이 했죠. 세범 씨는 사고 7개월이 지나서야 민간 병원에서 양쪽 발 모두를 수술받을 수 있었다. 수술하고 들어갔는데도 저 그렇게 그런 거예요. 너 수술한 목적이 뭐야? 왜 수술을 이렇게 했어? 왜 했어? 뭐 전형 목적으로 수술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라 가고 의무사령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열광적인 축구 마니아라는 세범 씨. 장애 판정을 받은 그는 평생 뛸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국방의 의무를 지려던 한 젊은이는 그 의무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양쪽 발과 그의 꿈 모두를 잃고 말았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군의 기본적인 인식이 저렇다면은 병사들의 의료 문제에 대한 투자도 소홀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60만 명의 군인 전체를 담당하는 의료 예산이 114억 원인데요. F-15K 한 대 값이 1000억 원을 넘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적은 액수입니다. 새 무기를 들여온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병사들의 복지에는 무감각하다 보니 군 병원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마다 폐렴 때문에 상당 소리 낸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이 폐렴하는 게 일단 발신하는 건 상당히 무섭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순식간에 폐 그 염치 확 터져버리네요. 그러니까 바로 죽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가장 많은 군대 뭐 사망 사고 중에 하나가 자살이 아니고 폐염이 될 정도입니다. 취재진은 국방부 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에서 5월까지 무려 7명의 훈련병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한 한 훈련병의 고향으로 찾아가 봤다. 안녕하세요. 안가도 누나가 신문이 한 번에 3대째 보냈어요. 아, 이거 뭐 강하게 자식이 이제 강하게 키우려고 하겠죠. 사고 이후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했다.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만날 수 있었던 어머니에게서 참으로 기막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들이 폐렴을 앓자 당시 군 병원에선 부모에게 약을 구해오라고 했다고 한다. 성질이 뭐예요? 얘한테 있는 박태리 누님 그 균에 맞는 약이 무슨 약이라고 했는데 그 약을 우리 보고 구할 수 있으면 구해오라는 거야. 그건 없고. 그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연락하고 미국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붙였어요. 간호장교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기 선생님이 얘기한 그 약을 구했다. 근데 그 약 이름을 다시 불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어머 우리 병원에서 그 약 쓰고 있었는데 우리야. 그러니까 그 의사가 모르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 약이 그 병원에 있는지 줄도 몰라요. 세상에 그. 국방부는 갑작스런 환경 변화를 겪게 되는 훈련병들이기 때문에 유독 폐렴 사망자가 많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해 그런 사고를 겪은 뒤 올해 국방부는 훈련병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훈련병 전체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은 2억여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 예산이 22조 원에 달하는 나라. 그러나 야전병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단급 의무대에 간단한 피검사, 소변검사조차 할 장비가 없다고 한다. 환자 병증을 확인하는 기본 장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단 의무대는 통합병원으로 후송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검사할 수 있는 건 엑스레이 기계 하나. 엑스레이인데 그것도 굉장히 낡아갖고 2007년도인가 아마 폐기할 그런 엑스레이 기계인데 어쨌든 뭐 총진기는 뭐 의사가 둘 다 하는 거니까
그 외에 뭐 특별히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은 없죠. 실제로 피검사도 못하나? 네. 통합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체 군 병원에 있는 MRI 수가 겨우 6대뿐이었다. 국방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군 의무발전 계획 추진안엔 군의관 보수를 민간 병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안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바깥의 임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의사들이 연관급 즉 중령이나 대령으로도 임명이 돼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의관의 월급 수준을 민간의 수준으로 높인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군 병원을 선택할 의료진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회에 군의 의료 체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다. 후방 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면서 후방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방 병원은 아예 병원의 역할도 못하게 돼버린 것이다. 전방 지역에 있는 그 사단 의료 체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방 사단의 그 위기 대응 체제이기 때문에 100% 군에서 관리를 하되 이제 그 민간인들에게 같이 혜택을 공유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민간인들이 이제 주가 되는 후방 지역에서는 민간인들이 주가 돼서 운영하지만 군인들을 언제든지 그 돌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검에서 전역까지 사병 건강관리 체계도 새롭게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맨날 엄마가 와서 민간 병원에 가서 저를 가서 몇 가지 가서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대. 이게 지금 저희 이게 약봉지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아, 그거 먹어준 거? 네. 이게 국방의 의무가 저희한테 준 이게 선물이에요. 시력이 나빠 현역 2급 판정을 받고 입대했던 김현태 씨는 만기 전역 후 13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김 씨와 가족들은 가혹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맨날 엄마 미치겠다. 어?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허리가 아프다. 김 씨는 내무반 선임에게 구타뿐 아니라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한다. 현재 앓고 있는 13가지 질병이 모두 그 가혹행위 이후 발병했다는 것이다. 제가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잠이 올라가세요? 네. 왜요? 누우면 일단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여기 옆구리가 아픈 거 같아서 나중에 내려왔는데 그게 풀어져서 그런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풀어주려면 그 전에 여기를 어머니는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진정을 통해 아들의 질병이 군내 가혹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게 다 질병으로 인한 거라고 군에서 아무 심사도 안 먹고 이게 그냥 내보낸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구타당해가지고 5개월 동안 단지 치료받은 거는 의치치아 군에서 해준 거 그게 다예요. 이 천벌받을 민간들이 아니에요. 군 복무 중 질병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와 국방부 등이 벌이게 되는 공방에 공통 핵심 사항이 있다. 그 질병이 선천적인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 선천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그럼 데려가지 말았어야 될 사람 데려간 거거든요. 일단 책임을 져주는. 가서 고생은 직사하게 시켜놓고 병 얻어놓고 나면은 아 이건 네 평소에 아버지한테 받은 유전 아니냐 아니면 네 선천성 질환인데 왜 국가 보고 책임지라 그러느냐 이렇게 그 배척하는 거는 좀 비난받아도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영 신체 검사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이런 말을 했지만 순박하고 그 좀 지난 형편이 좀 어렵고 사는 거에 바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몰라요. 몰라서 들어와요. 몰라 병원도 안 하니까 몰라요. 손이 막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도 이게 군대에서 빠지는 사유인지도 모르고 몰라요.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최근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는
입대할 때뿐 아니라 전역하는 사병들에 대한 신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운동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역을 하면서 신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군 복무 기간 동안의 공상,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것이 있는가 유무를 확인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하는. 저 이거 하나 읽어보시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논산 훈련소 앞. 이제 막 입대를 하려는 후배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이들은 이명 환자들이었다. 사격할 때 그 귀 조심하라고, 이명 발생하지 말라고 그 이렇게 경고문을 이제 나눠줬습니다. 일단 이 분위기 형성이 안 돼 있고요. 설사 장병들이 휴지로 귀를 막다 해도 빼라고 지시하는 간부들이 많습니다. 진병제가 지속되는 한 건강한 대한민국의 아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계속 지게 될 것이다. 한편으론 입대할 때 그 건강했던 모습 그대로의 아들을 부모의 품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다들 걱정은 많이 돼요. 걱정되지만 뭐 일단 부대를 믿어야지 어떻게. 부대를 믿는 수밖에 뭐 별 수가 없다.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이 없지. 또 다들 뭐 그치, 자기네들도 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인데. 아들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으려는 부모의 마음이 국방부 정책에 얼마나 담겼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꼭 우리나라 군대는 한 사람이 죽어야 그 이후에 그게 다 처리가 되고 고쳐지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건 확실하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에 건강한 생각하고 건강한 몸 만들어 가야죠. 오죽하면 군에서 귀에 문제가 생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몸 조심하라는 전단지까지 나눠줄까?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군을 믿기보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챙기라는 충고는 이제 모든 부모들의 당부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스럽습니다. 60만 명을 담당하는 군병원 전체에 MRI가 6대, CT가 겨우 9대라는 사실을 알면서 군을 믿어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짜리 무기 체계가 들어오더라도 그 무기를 활용할 병사들이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투력이 높아지겠습니까? 군수뇌부가 지금이라도 발상을 바꿔서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보장하기를, 그래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